이거 형 주에... 인트로 죽인다 인트로. 추려서 가는 느낌인데. 야 이거 무슨 악기야 이거? 와. 아, 조혁필 씨. 선배님 안녕하세요. 기도하는 사장의 손길로. 자 집중. 이 노래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. 육. 어디?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굉장히 자. 굉장히 터프하시네 목소리가. 그렇죠, 그렇죠. 이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요 부산항에서 나오는 오륙도. 자, 바로 뛰겠습니다, 여러분. 오륙도가. 아. 자,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총 우리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그 총 5개에서 6개 구간을 걸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 시작이니까. 맞아, 이게 그 갓 다운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이걸 770km 다 하려면 근 한 달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럼 그럼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좀 좋은 코스들을 잘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. 시작 중이니까 화이팅 한번 딱 우리가 외치고. 응원 구호 있나요? 응원구? 그것도 아직 안 만들어 본 거야? 아 내가 나 응원 단장인가? 누가 봐도 네가 응원구. 아 나 응원 단장인가? 단장청. 일단 1코스 끝판길 절로 가자. 아 맞아. 그리고 이게 해파랑길에 이 코스 시작점마다 도장을 찍을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놨대. 그래서 이제 약간 인증을 받는 거지.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다. 아니 근데 보통 스탬프 같은 경우는 도착하면 거기서 인증을 찍는데. 아 이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굉장히 딱딱하네.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가 시작이지만 저기서 오면 여기가 끝이거든. 맞다 맞다. 그래갖고 여기 보면 빨간 이 화살표가 있잖아. 이게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고성으로 올라가는 거는 빨간색 화살표를 보고서 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고성에서 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는 파란색 화살표라고. 화살표가 틀린 거야. 와 근데 이거 해파랑길이 거의 이렇게 해변가 길이지? 그치 그치.